후이즈의 저기 한태준 씨를 찾아왔는데요. 지금 자고 있는데. 야, 지영아. 확실히 여길 못 따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설마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네.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나 이거. 그래, 여자 때문이었어? 그래서 돌아가기 싫은 거였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방금 내가 태준 집에서 뭐야? 귀신이야? 다 설명할게. 쟤는. 됐어. 그런 설명 듣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줄 모르고 태준 씨가 13년 전 그 일 때문에 상처가 깊은 줄만 알았어. 지영아. 그래, 잘해봐. 평생 정신 다키려면 잘 살아보라고.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어제 태준 씨 따라갔었어. 그것 때문에 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알아? 호텔 지배인 잠깐 하다가 잘렸다는 것도 알아. 대체 태준 씨 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바닷가에 객실 100개짜리 작은 호텔 져놓고 신혼부부랑 은퇴한 노부부들만 받으면 살겠다는 그 꿈은 다 어쩌고 이런 데서 접시 닦기나 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어?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뭐? 이러지 못할 거 많고 사느니 차라리 현실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해.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어느 호텔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더라. 1급 호텔은 고사하고 3류 호텔에서도 날 거절하더라. 특급 호텔 출신 부담이래. 마지막으로 거절당한 호텔 나오면서 내가 어떤 다짐했는 줄 알아? 다시는 호텔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한테도 떠났던 거야? 그렇게 쉽게 훌쩍 두고 떠날 만큼이었어, 내가 태준 씨한테? 진영아, 그때 나로서... 아니야, 됐어.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 못 들은 걸로 해. 사장님 돌아가실 때 책상에 올려져 있었어. 나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 엊그제 식당에서 본 한국 여자 맞지? 제 여자 몇 호실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 Is this really for me? Yes, it's for room 3369. Enjoy your stay. 룸 서비스? No, we didn't, ma'am. 프랭크? 너 웬일로 안 나오고 집에 있어? 뭐 하는데? 쿠킹. 웬일이야? 나 원래 쿠킹 좋아하잖아요. 쿠킹이 뭐지 한국말로? 요리. 아까 그 언니인가 봐. 도타치! 아까부터 해결해야지. Yo man, if you want to help, but you gotta pay. 태그, shut up. Don't tell us what to do. Yo, Petey, should I whack him? Please don't shoot. Don't shoot me. 돈만 내면 된단 말이야. Yo, Tommy, how much is it? Straight up, 3G. 3천만 원. 어, 너는 3천 부르면 she's okay. 아니면 이제 사막에다 묻어버릴 거야. I don't have it on me right now. You don't have it on you right now? 여기는 라스베가스야. 사방에 돈이 널려 있어. Your time's running out. I'll give you exactly 1 hour. 딱 한 시간. 괜찮아. 그 나 좀 도와줘야겠다. 돈 좀 있냐? 아, 갑자기 무슨 돈? 어, 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돈 있어 없어? 아, 얼마나? 한.